여기가 여러분들 살인사건이 났던 집이에요. 살인사건 집. 강도 들어가지고. 와, 봐봐 여러분들. 와. 집 살림이 그대로 있어. 잠깐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좀 끝에 뭐 앉아 있어. 야, 야, 뒤로. 와봐. 와. 뭐야, 뭐냐? 아줌마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집이 여러분들 살인사건 나가지고 강도가 들었는데 한 집안 가족들을 다 그거 돼버렸어요. 강도가 다 죽여버렸어. 그런 집이에요, 여기가. 가보자. 우선 저기 구신 저 아줌마는 좀더 가자. 어? 우와. 큰일 났을 거야. 여러분, 저기, 아줌마. 사건이 그리 오래된 사건이 아니에요. 10년이면 오래됐겠나. 오래된 이 자체가 70년도. 완전히 허름한 집이에요, 이거. 와, 인형. 인형. 와, 뭐야, 이거. 안돼, 안돼, 없어. 주저앉아버렸어. 뭐야, 아줌마 움직인다. 뭐야, 아줌마 움직였어, 방금. 없어? 아줌마 없어? 와. 조심. 와. 와, 뭐야, 저 아줌마 왜 그래. 또 왔어. 다락방. 뭐야 저거? 안으로 쑥 들어와서 지금 비 비쳐버리니까 대골통 내밀다가 지금 쑥 들어왔어. 여기가 군인 출신 집이라더니. 맞아. 여러분들, 여기저기 군복이 사정없이 걸려있어요. 이름 우선 가리고. 다 군복이야, 군복. 저쪽도 다 군복이고. 와, 이름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코지할 구신은 아니야. 여기 혹시 아줌마 댁이세요? 이가 혹시 이거 아줌마 댁이세요? 아, 그래요? 아줌마 혹시 여기에서 일어났던 무슨 일이라는지 혹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사인이라든지 이런 거?
잠깐만 생각이 그냥 설치해 버렸다. 바닥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달에 그냥 들고 있었다. 아줌마 여기 계신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잘 들려요. 와, 불쌍하네. 와, 와, 저 배에 구멍 난 거 봐봐. 와, 칼에 찔린 거 같은데. 구멍 났어. 아, 맞아요? 지금 말하는 게 맞아? 와, 아, 많이 아프셨겠네. 여기 지금 아줌마 말고 또 누구 있죠? 예, 다락방에서 온다. 몇 방이야, 저기. 와, 지금. 아들이요? 아들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27. 아, 27. 아드님하고 또 누구 있어요? 딸은 어디 있어요, 딸은? 지금 여기 없어요, 지금? 어머니면은 할머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하고 아주머니하고 아들. 저희가 어차피 대충 알고는 봤는데 혹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와, 운다. 여러분들 울어요, 울어. 울어, 지금. 아니, 울어. 여쭤보기엔 뭐한데 좀. 아주머니 좀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저희가 뭐 나쁜 뭐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주머니 사연도 좀 듣고 이렇게 좀 좋은 곳으로 가십사 하고 저희가 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만 우시고. 네. 그러셨습니다, 형님. 제가 아주머니 얘기 좀 들어드리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네. 아. 그때가 밤이에요, 그러면? 밤? 늦은 밤? 희한합니다, 진짜. 아, 그게 늦은 밤도 아니라고.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와, 천장이지. 잠깐만, 얘기해봐도. 그럼 그때 집에 계실 그때 집에 계실 때 아주머니하고 아드님하고 할머니만 그 어머니만 아주머니 어머니만 계셨다고요? 그럼 그 세 분만 아니면 다른 분도 계셨다고요? 아 아들 내외도 있었고 아 아들 내외하고 그 딸하고 있었는데 아 며느리는 아 애를 데리고 잠깐 어디 나간 상태라고. 아, 그럼 남편분은 그때, 아,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 맞아, 일하고, 예, 아, 비가 좀 늦으셨다고, 그때는. 그럼 그때 딱 집에 세 분만 계실 때거든요, 지금이.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아주,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어, 뭐야? 어. 저 위에 지금 뭐가 계속 왔다 갔다 해, 저기 위에서. 얘기해드려보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천장에서 여러분들 자꾸 뭐가 왔다 갔다 해.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여기 장소를 왔을 때는 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살인사건이 난 건 맞는데, 강도는 일단 아닙니다. 강도는 아니고, 우리가 요즘 시대도 한참 그래도 뭐 층간소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런 게 있죠. 아시죠? 아주머니하고 아들 내외하고, 그때 아들 내외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은 밖에 잠깐 나가셨고, 그 사장님께서는 아직 귀가 아직 전이라서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쉽게 떠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끼리 그냥 대화로 이렇게 좀 나누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좀 목소리가 좀 이제 TV 보듯이 시끄럽게 좀 웃고 떠들었나 봐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조용하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시끄럽게 떨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대요. 오간데, 그렇게 하고 갔대요. 근데 한, 초저녁 중에 한게 좀, 그렇게 늦은 시간 아니었나봐요. 다시 와가지고, 문 열고 와가지고, 또 떠들었다고 하고, 또 시비를 건대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무슨 신문지를 꺼내드려요, 신문지를. 신문지를 꺼내고,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문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머니한테 그런 해코지를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들 방에 또 따로 있었대요. 뒤돌아 있는데, 아들을 또 이렇게 하고, 할머니는 좀 거동이 불편하셨대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할머니는 또 쉽게 그렇게 제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야, 진짜 그때. 강도 같은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이런 걸 이렇게 다, 이게 지금 그때 그런 흔적일 수 있다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강도 같은 것처럼 하려고 서랍 같은 거 다 열어놓고, 피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도는 아니었어요. 아주머니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계속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기네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죽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에는 할머니하고 아드님, 아주머니하고 이 세 분이 지금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와, 근데 이렇게 아줌마가 아무 해코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 말을 해주는데, 느끼는 건데 형님이 느끼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아들 내외 밖에는 없다고 아들하고 할머니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신도 그런데 인간하고 똑같이 거짓말을 쳐요. 와, 또 인형.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기에서 불과 10년도 채 안 됐을 때 여기서 그런 이제 참혹한 일이 있었어. 생각을 해봐봐. 아, 없냐? 아까 여기 있었는데 가불었어? 냉장고 한번 열어봐봐. 냉장고에 반찬 다 있을 것 같아. 다 있어. 으아, 벌레. 반찬 다 있어. 느껴봐봐. 와, 다 잡으라. 우와, 냄새 썩은다. 와. 완전 그대로네. 자, 이제 자 그만하고 자 방송 집중합시다. 뭐야? 깜짝이야. 뭐가 지나가서 그런 거야? 뭐 지나갔는데? 뭐야? 뭐야? 아줌마 아니야 이거 지금. 여러분들 아줌마 아니라고. 아들 봐. 한순간에 집이 완전 이렇게 돼버리고 돌아오는데 뒤에 또 뭐야? 뭐?
뒤에 뭐야 이거? 뭐가 쌌는데? 왜 뒤에? 뒤에 뭐야? 뭐가 계속 지금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해 지금 아줌마 할 거 아닌데?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무섭게 하네 진짜. 에어리언 컴퓨터구만. 잠깐만. 야. 저 지금 뭐 있는 것 같아. 뭐 있는 것 같아, 지금 안에. 얘기해봐, 한번. 뭐 있어. 뭐 있다. 뭐 있다. 있지. 있지, 있지. 무슨 소리야. 비 온다. 비 와. 왜? 비 온다 말도 없었는데 오늘. 와. 달팽이 또 있어. 아줌마가 그렇게 아까 울고 난리더니. 얘기해봐, 얘기해봐.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할머니가 말을 못했지. 목인데 상처가 있어. 어디 봐봐. 목인데, 목인데, 와, 뭐야, 목. 봐봐, 이 와, 할머니. 와, 나 인자 봤어. 와, 와. 말씀 말을 하고 싶어도 할머니가 말씀. 와, 뭐야? 와, 닭살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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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와, 무서워. 왜? 할머니 잠시만요. 할머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들 죽었다 소리 없잖아. 뭐야? 여러분들 아들 죽었다 말은 없었잖아. 아까 아줌마가 아들이랑 다 그랬었다 했었잖아. 생각해볼게. 근데 아줌마가 거짓말 같아. 아들이라 하기에는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여. 아들이랑 그랬다고. 잠깐만 한번 봐보자. 잠깐 나도. 왜 서 있어 저렇게? 어? 야, 빨리. 어디가? 어디가? 뭐야?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다가 지금 뒤로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아줌마 어디 갔어? 아줌마. 이렇게. 와, 잠깐만. 야, 지금 여기 안에가 창소는 그렇게 좁은데 구신들이 지금 이렇게. 와, 이거 조심해야 된다. 또 움직여. 할머니 움직이는 것 같아 지금. 할머니. 뭐야? 잠깐만.
있다, 할머니. 할머니 일어섰어. 와. 할머니가 손짓으로 이러래, 지금 이래. 지금 이 뜻이 가라는 것 같아, 나보고. 가라는 것 같아, 지금. 어? 잠깐만, 뭐 뒤에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봐. 아줌마도 일어났어, 아줌마도 똑같이. 여러분들. 아줌마도 지금 일어났어, 지금. 와, 나온다. 잠깐만. 아줌마도 왜 일하네? 와, 뭐야. 아줌마. 잠깐만, 아줌마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줌마. 아줌마. 왜 그래? 왜 나가라는 거야? 어? 어, 일단 없잖아. 여러분들, 뭐야? 손치마. 와, 근데 아줌마. 지금 여기 또 앉아도 지금 울어. 또 울어요, 지금. 여기 지금 왜 이리 못 떠나고 있어? 어? 여기 지금 왜 이리 못 떠나고 있냐고. 와, 인마 좀 와, 왜 이래. 와. 지금 그 말이 맞아? 와, 그래서 그럼 왜 그 말을 왜 아까 안 했었어? 그 말을 왜 안 했었어? 또 그것 때문에 정말이 그럼 왜 아까 지금 그 말을 안 했었어? 어? 얘기해봐. 아까는 왜 그 말 안 했었어? 가라네, 이 아줌마도. 이 아줌마도 가라게. 어? 뭐야? 자꾸 지금 어디가 따따해. 맞아. 뭐야? 지금 여러분들, 굴신 한 두세 정도 되는 애가 주위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 지금. 한 두세 되는 것 같아. 와, 잠깐만, 할머니 나온다. 기다려봐. 들어가봐, 들어가봐. 할머니 나온다, 할머니. 할머니 나와. 할머니 나와. 왜? 왜? 계속 손치대. 여러분들. 계속 이래 손치대. 가라고. 우선 여러분들, 이거 지금 마이크, 잠깐만. 와, 할머니, 와, 할머니, 빨리 나가라게 지금. 또 손치대. 우선 여러분들, 나가서 내가 사연 말씀드릴게요. 나가면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줌마가 말한 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 저 아줌마가 했던 말은 뭐냐면, 저기에 할아버지 있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원래 돌아가셨다더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줌마 하는 말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살아있을 때 죽어가지고 한이 그렇게 많이 서럽대야. 한이 그렇게 많이 서럽대. 그리고 아줌마가,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아줌마가 그랬잖아. 앞집에서 와가지고 죽였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 맞기는 맞거든. 맞기는 맞아요. 할아버지가 들어가서. 그리고 내가 아까 그 말을 한 적이 있어. 아줌마한테 왜 여기를 못 벗어나고 있냐고. 할아버지가 못 가게 한대야. 못 가게. 그 뭐지, 한이 어떻게 얼마나 저 가족들한테 서려 있는지는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기운이, 할머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고 아줌마도 그랬고, 우리 나올 때 우리 등쪽 저 뒤쪽으로, 근데 그 뒤쪽에 우리 나올 때 할아버지가 서 있더라고. 그런 걸 다 종합해 보면은 할아버지가 기운이 겁나 세. 할아버지가 뒤에 서 있었어.